엊그제 발표하기를 달에서 많은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럼 뭘 의미하나요? 달에도 저 속에 조금 있는 줄 알았더니 표면에 상당한 양의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왜 중요해요? 모든 생명체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다른 거 검사할 게 없고 생명은 살기가 어려운 곳이다. 물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지구에는 이렇게 생명체가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지구 전체의 70%는 물로 채워 주셨고 또그 중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 몸속에 있는 70%가 물이 들어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이 지구를 만들 때세분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물 속에서 지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10개월 동안 어디 있다 나왔습니까? 엄마 몸속에 있는 양수, 물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날 때도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이는 살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물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잘 알고 그 성질에 맞게끔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는 생명이 탄생할 수 있고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 생명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갉아먹히는 도중에 통증이 있고 결국 다 갉아먹히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겠지만은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하면 내 몸에 가장 많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요 물이 이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자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물의 성질에 올라타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흐트러져 있던 리듬들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면서 그 질병들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은 물의 성질을 알면 어떤 길이 보인다? 만병치유의 길이 보인다. 이런 큰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하나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편협적인 이 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짝하니 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거대한 리듬 밖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저들이 열병의 상태로 신음할 때에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외부적으로 응용하였다면 죽을 목숨들이 살아날 정도로 놀라운 치유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 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하면서 한번 치유제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병치유의 길이 보일 거예요. 특별히 이 몸이 육체적으로 물로 채워져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물을 언제 어떻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활용하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오장육부가 건강하다고 해도 영혼이 곤고하면 이건 육체가 망가진 질병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까지 마시면서 영혼이 치유되고 건강과 행복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응어리진 것들을 다 녹이고 풀어버리는 용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덩어리진 음식을 그대로 에너지로 써먹을 수는 없는 거죠. 밥풀 떼기 가지고 머리카락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아미노산, 마그네슘, 미네랄을 다 풀어가지고 끄집어내야만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진 음식을 용해시키는 것도 그것도 물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들을 다 녹여서 골라내가지고 버리기 위해서도 이것을 녹여주는 것은 물이고, 또 소화시켜 흡수해줘,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배설시켜주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응어리진 걸 다 풀어주는 이 물이 우리에게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좀 많이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응어리진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영혼이 한 맺힌 것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명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응어리진 미움,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책감, 이 모든 것을 다 녹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 그 생명수를 오늘 저녁에도 마시면서 이 영혼이 뻥 뚫어지면서 시원한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이 물은 두 번째 생리적으로 이 순환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이나 혈소판이나 헤모글로빈 이런 생명의 원동력이 있을지라도 저쪽 발가락에서 필요하면은 심장에서부터 발가락까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물이 있기 때문에 술술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이 혈관이 그냥 몇 초 만에 슉 한 바퀴 이 생명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말 이 속에 있는 사랑이나 누구를 격려해주는 격려, 칭찬, 위로 여기서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 마음에 있으면 되지. 그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는 안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곳마다 잘 흘러다닐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히 젖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근데 여기만 있지 이 혓바닥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혓바닥에 촉촉하게 젖으면은 너무 많이 한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냥 입만 벌리면 칭찬, 입만 벌리면 사랑, 요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돼야지. 억지로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듣는 사람
힘들겠어요. 이게 그냥 술술 나오려면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흘러나가게 해주는 그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이 젖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세 번째 물의 생리적인 성질은 조절을 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몇 도예요? 건강한 사람은 36도 5부. 여름에 날씨가 좀 더워도 여전히 36도 5부. 조금 추워도 여전히 36도 5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쇳덩어리는 여기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차지만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은 외부의 온도가 차든지 덥든지 상관없어요. 언제나 일정한 체온이 흐르게 되어 있고 언제나 일정한 혈압이 흐르게 되어 있고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주변의 환경과 역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뒤흔들리지 않고 내 삶은 내가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신 그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덥든지 춥든지 일정하게 체온이 흐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외부의 온도가 너무너무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가요? 물이 나가요. 땀으로 물이 나가. 그런데 얘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화열이라고 몸에서 열을 끌고 나가줘요. 열덩어리가 나가니까 아무리 데펴줘도 나가고 나가니까 언제나 36도 5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평생 땀이 안 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무한증, 땀이 안 나는 질병이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땀이 안 나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 운동장에서 막 자결하는 햇볕이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눈치도 없이 막 한 시간 막 계속 얘기를 하네. 우리 김남철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는 안 했죠. 그 뜨거운데 앉혀놓고 막 끝나질 않는 거야, 아마. 그러다 보면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건강한 사람은 그냥 여기서 땀이 삐질삐질삐질 나오면서 땀으로 열을 다 발산시켜주니까 괜찮아. 근데 무한증 환자는 그냥 쓰러집니다. 왜? 열이 들어갔는데 내보내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 그래서 무한증 이 환자들은 쓰러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하면 죽어요. 너무 더워서 죽어. 일단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늘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늘로 데려가도 한번 올라간 열은 안 나갑니다. 땀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알코올로 씻어주든지 그냥 얼음으로 계속 씻어주든지 이렇게 하면 죽어요. 병원 가기 전에 죽어. 그러니 참 더울 때 땀 나오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물은 항상 우리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강아지는 피부에 땀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래도 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땀구멍이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물을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은 혓바닥밖에 없어요. 이게 더우면 어떡합니까? 그냥 혓바닥 길게 내밀고 그냥 물 질질질질질 흘리면서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체온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 그냥 너무 얼어붙고 오그라붙고 조금 뭐 박수 쳐주면 그냥 하늘 모르는 줄 알고 펄쩍펄쩍 뛰고, 그게 아니고 언제나 어떤 일들이 있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듬직한 마음으로 언제나 따뜻한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생명수 되시는 그분을 만나서 생명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도 열을 붉을 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뻐도 금방 늙습니다. 금방 쭈글쭈글해지고 겉멋어 생기고 영원하지 않아요. 나뭇잎도 그 푸르른 나뭇잎이 지금 가보니까 어때요? 다 떨어졌어.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것 다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는데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말씀밖에 없다 그랬어요. 항상 변함이 없는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신앙을 시작을 하고 한 2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초신자 신앙을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신앙이 아직 다져지기도 전에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가기 전에 마음속에서 깨달은 그 성경의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다닐 때는 뭐 욕심껏 돈도 벌고 것도 벌고 하면서 신앙을 하려면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냥 마음 비우고 월급을 조금 받을지라도 내가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길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건 뭐 가능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주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는 안 될진 몰라도 그걸 조금 욕심을 버리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뭐 입에 풀칠 못하고 뭐 살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군대 가서가 문제가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거기서도 내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군에 가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로 군대를 들어가야만 그게 가능할지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겠으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금 군대 가라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짐을 한번 싸가지고 집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그러고 기다려보는데 지금은 아닌가 하고 다시 또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 정도로 계속 기도하면서 군대를 언제 가서 그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중에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카투샤가 그전에는 이렇게 심지뽑기로 갔으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데가 아닌데 시험으로 카투샤를 뽑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합격을 해야 가는데 합격도 안 했으면서 제가 혼자 좋아했어. 야, 이거는 양일권위를 위해서 바뀐 법이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 카투샤는 한국군인들보다는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걸 여기를 가서 아, 그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카투샤 시험으로 가는 일기생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이제 논산훈련소에서는 뭐 한 3주 이제 한 주 기도하면서 어떻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택으로 가서 미군 기초훈련을 또 3주를 하는데 거기 딱 가면서부터 걱정이 생겼어요. 카투샤만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카투샤가 크게 두 부대로 나뉘어지는데 저쪽 동두천 위에서부터 DMZ까지 지키는 미 이사단이 있고 이쪽 용산으로 해서 남쪽에서 근무를 하는 미 8군이 있는데 미 8군은 막 아주 외출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이틀은 나가도 돼. 얼마든지 뭐 교회도 갈 수도 있고 신앙도 할 수 있고 저는 카투샤는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휴전선으로 가면은 이건 한국군보다 더 해. 비상대기조가 걸리면은 8명 한 분대가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잠도 같이 자야 되고 자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나 화장실 갈래 그러면 다 가야 돼, 8명이. 사이렌 울렸다면 5분 내로 모든 거다 갖추고 운동장에 서 있어야 돼. 아니면 군법에 넘어가. 이건 도대체가 한국군보다 더 심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50%나 되는 미팔군으로 떨어지게 하시겠지.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 받는 날 미팔군이겠지 뭐. 그때까지 제가 신앙생활하고 한 2년 반 동안 기도하고서 응답한 갚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출석같이 믿었죠. 근데 아무개 하면 막 좋다고 다들 막 박수를 치고 나가는데 마지막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도 제 이름이 안 불려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첫 시험이 오면서 아니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하나님인가, 여기서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이 안 들어갈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추럭탈에 북으로 가는데 동두천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다가 동두천에 딱 내리고서 다시 소망이 생겼어. 거기 간다고 해서 다 신앙을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고 DMZ로 들어가는 부대는 그 중에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중에 또 남쪽에서 행정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아 신앙이 가능하대. 그래서 아 조금은 어렵지만 뭐 섭리가 있나 보다. 70%에는 설마 들어가겠지. 50%에는 못 들어갔어도. 그래서 이제 막 이제 70% 불려서 나가니까 각 부대에서 이제 한 사람씩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건데 딱 이름 불려지면 여기 있는 사람 어딘지 모르니까 멀뚱멀뚱 보는데 데리러 온 사람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야 넌 진짜 좋은데 가는 거야 임마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그런데 70%가 다 불려질 때까지 또 제 이름이 안 나오네. 아 이게 하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말을 안 해. 가보면 안 돼. 아 그래서 또 추럭을 타고 막 가는데 보니까 막 임진각이 나오고
뭐 비는 구슬구슬 오지. 휴전선에 딱 떨어뜨려 놓네요. 아, 막 그냥 그날부터 이건 완전 전쟁이에요, 전쟁. 차대 배치 당하는 그날 아침 딱 일어났더니 얼마나 힘든지 미군 백인 일병이 북으로 넘어갔어. 얼마나 힘든지. 그 사건이 딱 들어가자마자 발생을 해서 카투샤는 자대 배치 당하면은 한번 이제 집에 보내주는 휴가가 있는데 그것도 다 금지. 난리가 난 거예요. 한달 지나니까 북한 TV가 잡히는데 그 넘어간 사람이 뭐 읽는지 얼굴은 다 굳어가지고 아, 북조선은 뭐 좋습니다 하면서 막 인터뷰가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은 어젯밤에는 북한 애들이 여기 연병장까지 왔다가 한 바퀴 휘 젓고 갔다고 그러고 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얼마 되지도 않고 밖에서 어떤 목사님이 면회도 못 와요. 초신자인 저 혼자 어떻게 견뎌야 되는데, 아, 이게 도대체가 실망에다가, 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경험한 첫 시험이고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제가 이제 실망을 하고, 하나님 있나 없나까지 막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거의 하나님 버리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도 버렸는데 뭐 나도 버린다고 뭐 어떻게 되나 뭐 하면서 그런데 막상 딱 손을 놓으려고 보니까 그간의 2년 반 동안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그게 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냥 떠날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한번 딜을 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면 저는 이미 99%는 마음은 떠난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행사야 마지막. 인사라도 가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확실한 음성을 들려 주실 때까지 금식하면서 물을 테니까 저 장난이 아닙니다. 하여튼 금식하면서 물어볼 테니까 어정쩡하게 들려 주지 말고 확실하게 들려 주셔야 됩니다. 막 협박도 해가면서 99%는 떠났습니다 막 해가면서 그 금식을 딱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외부로 작전이 딱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부대에서 있던 좌비 아니고 이제 임시로 다 바뀌는데 금식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식당 당번으로 딱 떨어졌는데 설거지 당번이네. 근데 미국 애들은 이게 막 먹을 게 넘쳐가지고요. 한끼딱 식사 배급하면 남는 게 너무 많아. 버리는 게 일이에요. 근데 아침 식사 딱 하고 나면은 하얀 쌀막 죽을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 요게 굉장히 많이 남아요. 며칠을 굶은 사람이 요걸 손으로 퍼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자꾸 입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또 아침에 이 토스트를 또 이 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푹 삶아서 부들부들한 걸 꿀에다 이제 다 적신 것이 또 많이 남아요. 이걸 또 버려야 돼. 한 5일 정도 그래도 아직 음성이 안 들렸는데 여기서 먹으면 끝인데. 아, 이걸 먹을 수도 없고 막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여름이었습니다. 한 5일 정도 이 무거운 총 들고 막 이동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 음성도 들리지 않고 이제 뭐 99.9%가 이제 떠났어 마음은. 그래서 이제 옆에 아카시아 나무 잎을 무심코 한 줄기 잎을 딱
듣고 너무 배도 고프고 힘이 들어서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들려주시는 음성이 없으면 전 이제 떠납니다. 그래도 한 5분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하늘 문을 열고 들려주신 음성보다 더 강하게 제 가슴을 쪼개면서 팍 하고 들어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그 싱싱한 나뭇잎을 뜯었는데 한 5분 만에 눈을 뜨면서 눈에 들어온 이 나뭇잎이 바싹 말라있는 거예요. 그냥 잎이 말랐네 이게 아니고 그 순간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가슴에 파고 들어오면서 99.9% 다 떠났었던 마음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새 마음으로 완전히 순간적으로 변해버리는데 그래 신앙은 얼마나 어려운 길이냐 편한 길이냐 이것이 아니고 얼마나 옳은 길이냐를 찾는 것인데 부끄럽게도 얼마나 힘드냐 어려운 거냐만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보이면서 이 몸이 조금 편해봤자 인생은 한갓 시들어버릴 풀립에 지나지 않는데 이 땅에서 몇 년이나 산다고 편하면 얼마나 편하다고 편한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쳤나.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깜빵을 가는 한이 있어도 영원한 하늘까지 연결되는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순간 그 초신자가 어느 누가 와서 설득을 해도 설득이 어려웠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완전무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날부터 소대장을 만나도 중대장을 만나도 대대장을 만나도 저는 깜빵을 가는 안이 있어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살겠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한순간에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주시는지 저는 영원히 변치 않도록 힘을 주시는 말씀의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말씀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일정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이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었다 편했다 많은 주변 상황에 변화들이 있지만 매일 일정하게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너무 교만하게 떠도 낮아지게 해주고 너무 좌절과 낭망으로 마음이 곤두박질 쳐져 있을 때도 또 말씀이 위로해주면서 내 마음을 북돋아주면서 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언제나 일정한 마음을 갖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말씀의 생명수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냄비에다 찌개를 끓여보면 어때요? 뽀로로 하고 금방 끓는데
갖다 내놓으면 금방 식어. 그런데 뚝배기에다 끓이면 조금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식지 않고 오래 가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냄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뭐 한마디 들으면 천국 10번 갔다 왔어. 근데 그 부흥이 끝나고 집에 가기도 전에 다 식어버려. 뚝배기 같은 신앙을 하면서 따뜻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고 여전히 따뜻한 사랑의 열기를 가진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이 물은 생리적으로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독소를 풀어주고 해결을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육적으로는 이 몸을 해롭게 하는 독소를 다 풀어주는 그런 해독작용이 있고, 영적인 생명수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근심, 걱정을 풀어서 없애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죄책감이 있거든,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영적인 독소가 있거든, 생명수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책감이 가슴을 찌르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분열증까지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과거에 엎질러버린 물이지만 생명수 되시는 십자가 예수님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에 우리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해독이 되고 씻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해독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 캐나다 에드먼트에서 박주동 선생님이 유방암이 걸린 자기 부인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보호자로 왔어요.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딸이 또 같이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일 가족이 오셨는데, 이 박주동 선생님은 6.25 전쟁 때에 중대장이었다고 그래, 군대에서. 그래서 그냥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며칠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신앙이 없던 분인데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임재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산책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았더니 자기도 병이 있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이 북한 군인들하고 멱살제비를 하면서 육박전을 자기 소대가 치렀다는 겁니다. 그냥 캄캄한 밤중에 맞부닥 쳤는데 그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앞에 누구 오면 찌르고 뭐 하고 막 다 자기 하나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목숨이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밤새 비 오는 날. 그런데 그 뒤로 비만 오면 그 생각에 시달리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위장병이 있는데 몇십 년 동안 이건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위장병으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트라우마, 이 마음의 독소,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평생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독소도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싹 씻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나만 살 수 있을까? 중대장님. 그런데 주홍처럼 붉은 죄책감도 흰 눈처럼 씻어주시는 그분을 좀 붙잡고 씨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산책을 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예수님,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시는 그 생명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계속 앉은 자리에서 한두 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눈물로 눈물로 그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예수님이 마음을 싹 씻어주시고 껴안아주시면서, 그 많은 나날들 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참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래 이제 괜찮다, 일어나라, 모든 무거운 맘 내가 다 씻어줄게.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 순간 속쓰린 증상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잠을 너무너무 잘 잔다는 겁니다. 3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위장병이 어떻게 그 순간 깨끗이 낫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서 간증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다섯 번째, 이 물은 생리적으로 나쁜 건 다 버려주는 일을 합니다. 생리적으로 배설작용을 갖고 있어요. 몸속에서 생기는 모든 찌꺼기를 물 없으면 어떻게 오줌으로 나갈 수 있고, 물 없으면 어떻게 대변으로 나갈 수 있고, 물 없으면 어떻게 땀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은 심각한 질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음속에서 생기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는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육체적인 독소는 이 백투에덴에 와서 디톡스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육적인 독소보다 우리 신경을 더 강하게 누르는 것은 영적인 독소입니다. 죄책감, 미움, 원망, 이 모든 것을,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짊어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서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놀랍게도 영육의 독소가 다 버려지면서 버려진 그 빈자리에 치료의 생명수가 담아지면서 기적같은 치료들을 경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런 의학적인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쪽 광릉내 수목원 옆에 있는 요양원에서 원장을 하게 됐어요. 아는 것도 없는데 중환자들만 한 100여 명씩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퇴계원에 사시는 한 분이 오셨는데 간경화 말기입니다. 그냥 떠란한 황달이 있고 복수가 10개월 임신무처럼 나왔어요. 근데 이 간경화는 전염은 안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초창기니까 시골 할아버지들이 너무 보기가 흉한데 그게 무슨 전염병이나 되는 것처럼 같이 못 살고 같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에 이제 같이
배정된 그 당시는 방 하나에 아홉 명씩 잤어요. 침대도 없고 조립식 건물이라서 아홉 명 코 고는 소리도 굉장한데 옆방 사람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들려.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서로 아픈 지경인데 좀 이해를 좀 합시다. 안 돼, 안 통해. 그래서 이분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남는 방도 없고. 아, 이분이 그 정도 멸시를 당했으면 간다 하고 갈 텐데 우는 겁니다. 자기의 가볼 때 다 가봤다는 거예요. 1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고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고 씨름하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쫓아내면 나는 어떡합니까? 나쁘답니다. 아, 이게 방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저쪽 방은 없고 방 옆에 거실 한 구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방은 아무리 봐도 없고 거실 저 구석에서라도 자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 쫓아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거실에서 잠을 자면서 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시간마다 시간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냥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말씀을 들어요. 눈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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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가 빠집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마음이 동하면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눈물은 그런 깊은 마음에서 동하면서 나오는 눈물 속에는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진 스트레스 덩어리가 녹으면서 그 눈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눈물은 콜티솔 덩어리입니다. 시간마다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 미움, 원망, 눈물로 다 쏟아냈어요.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독소를 다 녹여서 눈물로 버려주다 보니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지면서 응어리진 간덩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황달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10개월 임신 10개월처럼 된 이 복수가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24인치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아 하나님께서 24인치 이 날씬한 허리 만들어준 것 좀 보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허리를 흔들면서 패션쇼를 하는데 이야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수까지 마시면서 이 마음속에 곤고함을 다 씻어버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영혼이 먼저 치료되고 그 영혼을 품고 있는 우리의 육체까지 완전히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적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